뜨거운 사람들 2위 박항서. 베트남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고의 한류 스타는 방탄소년단도 박보검도 아닌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10년 만에 동남아 스즈키컵 우승을 꿈꾸는 베트남. 준결승전에서 마주친 팀은 월드컵 4회 진출을 이끈 명장 에릭손 감독이 이끄는 필리핀 대표팀이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을 오가며 두 차례 치러진 준결승전에서 모두 2-1의 승리를 거두며 1억 베트남인들은 박항서 매직에 열광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연봉 3억 박항서 감독과 연봉 73억 에릭손 감독의 맞대결로 관심 집중. 두 사람이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선수들 간의 충돌로 베트남 선수가 다치자 격하게 항의하는 박항서 감독. 반면 시종일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던 에릭손 감독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1981년 실업팀인 제1은행 축구단에서 활동한 박항서 감독은 신장 166cm의 단점을 근성으로 극복, 악발이라고 불리며 7년간 프로선수로 활동했는데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4강 신화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K리그 코치와 감독직을 거쳐 지난 2017년 9월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 당시 피파랭킹 102위의 베트남 팀을 이끌게 됩니다. 올 결정력 부재와 체력 문제로 아시아 최약체로 평가받던 베트남을 1년 만에 동남아 최강팀으로 탈바꿈시킨 박항서 감독의 특별한 리더십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박항서 감독은 경기에 지친 선수의 발을 손수 마사지하고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비즈니스석을 양보하는 모습과 함께 경기에서 패배한 베트남 선수들의 마음을 울린 어록이 파파 리더십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힘입어 대표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축구공과 유니폼은 하나로 10억 원에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박항서 매직은 광고계에서도 통했습니다. 베트남 CF 스타로 등극. I like K-food. I like Vietnam.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쓰며 2018 U23 챔피언십 준우승, 2018 아시안게임 4강직까지 진출시킨 박항서 감독의 연봉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현지 언론에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베트남 기업들은 하노이의 두 채, 다낭의 한 채 집과 함께 자동차를 선물하며 대통령급 배우로 박항서 감독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선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뭐 가장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20년 1월까지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